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는 공부 배워야 됩니다. 뭐든지 배워야 알수 있습니다. 그냥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.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배워야 됩니다. 주차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속도를 늘리는 법도, 줄이는 법도, 브레이크 밟는 법도, 뭐 빨리 가는 법도, 그리고 다른 차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방어운전할 수 있는 그런 법, 그러니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,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한 그런 빨리 속 이동하기 위한 그런 운전을 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배워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을 좀잘 배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또 알아놓는 것도 좀 필요하죠. 예.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걸 이제 배우는 게 처음입니다. 안전하게 운전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커머스 셀러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출을 많이 내는 것도 배우고 고객 응대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세금 계산하는 것도 상호 사입하는 것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게 되게 많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무리하지 않는 거.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굳어지지 않는 걸 배워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겁니다. 예. 그렇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. 제대로 된이 얘기 배워야지 잘못된 걸 배우면 그걸 바로 잡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뛰어난 스승은 누구다? 자기 자신이다. 스스로 배우는 게 제일 좋겠다. 왜? 내가 내 스스로에게 뭐가 제일 부족하고 뭐가 좀더 이렇게 강점인지를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내가 잘 습득하고 잘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건 누가 제일 잘한다? 내가 제일 잘한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데 찾아가서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들에게 돈 몇백만 원 쥐어줘 가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.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씩 둘씩 좀 보완해 나가면서 그걸 좀 채워 나가는 게 가장 낫다라는 말씀을 이제 꼭좀 드리고 싶은 거죠. 독학은 남의 것을 아예 보지 않고 내 스스로 겪은 것만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걸 배우든 저걸 배우든 결국에 최종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 누구다? 나 자신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공부를 이제 나만의 공부, 내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이제 결국 귀결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또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.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것 또한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워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체득, 이제 체화시켜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은 또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꼭좀 드리고 싶은 거고, 어떻게든 스스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단련시키고 잘 이렇게 마음가짐,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놔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것들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? 책에 있다. 무수히 많은 이제 역사 속의 위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배워가면서 또 내가 또 흉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레포트 삼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다. 그런 말씀을 이제 꼭좀 드리고 싶은 거죠. 왜? 그럴 때 가장 좀 현명하고 안전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뭐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과도한 수업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, 당하는 경우, 사기당하는 경우, 아니면 뒤통수 맞는 경우,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,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좀더 공부하고 더 악착같이 좀 지내야 되겠는 거죠. 그래야지만이, 쉽게 안 당하는 거죠. 예,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.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내 스스로 좀더 공부하고 단련해서 나의 이제 안목, 내 이제 시각, 시야 이런 것들을 좀더 이제 챙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. 예. 내 스스로 이제 좀 마음가짐이 잘 갖춰져 있고 공부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으면은 저 지하로 추락해도 다시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면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. 예.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후회해야 될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은 좀더 챙겨야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또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.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항상 현실하고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.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마음도 강하게 먹어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또그 강하게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악착같이 또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죠.
강단 있게 움직이면서 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이렇게 잘 기른대야 되는 거죠.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려면 더 대담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떻게 또이 업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잘 정하고, 자기 자신을 좀 믿어주고, 좀 생각처럼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은 또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또 헤쳐나가겠다라는 그 의지, 의욕, 뭐 마음가짐, 태도, 자세,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절대 쉬운 길 없다. 쉬운 길이 없고, 멀리 멀리 돌아가는 그게 더 가까이, 더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는 거죠. 일확천금, 뭐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크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대, 허황된 욕심, 이런 것들을 다좀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차단하고 지내야 된다.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, 이 배우는 자세가 또 갖춰지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오래오래 또 나의 업을 또잘 해나갈 수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